사람 전번 어떻게 따요? 저희 이번에 영상 올린 거에 애지가 나면 지하철에서 번호 못 딴다 했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서는 근데 남자도 애지가 나는 사람 아니면은 그 애지가 난 인간이 여기 땀이 이런 분이 있다는 거. 오늘 저희 건대 갔다 왔어요. 아니, 건대. 우리가 요즘에 길을 가면은 아 사람들이 그냥 알아보는 거 같아. 아니 아까 전에 근데 확실히 알아봤어. 저랑 눈을 딱 마주쳤어요. 그 여자분이 저를 계속 쳐다봐요. 이래. 그러고 지나갔어. 근데 내가 혹시나 싶어 뒤돌아봤는데 뒤에까지 보면서 어? 아니 연애병 아니야 진짜. 연애병 걸때 그지. 아는 남자애가 저한테 말 걸 때 자꾸 얼굴 짱 가까이 하는데 한 대 쳐도 될까요? 한 대 쳐도 될까요? 쳐버리세요. 그냥 됩니다. 자꾸 짝꿍이랑 손이 스쳐요. 걔가 저를 좋아할까요? 짝꿍이랑 너무 소심해서 문제인 사람도 많고 혹시, 너무 과하게 긍정적이어서 사람이 많아. 퇴근 시간에 2호선 한번 타보세요. 매? 아싸 맘이야? 형들아 짝꿍녀 전번 어떻게 딸까요? 7번째 전번 어떻게 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너 여자래 내가 여자. 내가 여자할게. 여자할 거야. 야 되게 어려운 거 같긴 해. 야 뭐해? 어? 뭐가? 페이스북 해? 어. 야 너 페이스북도 해? 응. 아 뭐야 친구해야지. 친구 걸게. 친구 하자. 그래. 이렇게 이 느낌이죠. 아무렇지 않게. 뭐해? 페이스북. 미안한데 나 너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나 너 좋아해. 아 그 핸드폰 망가졌어. 핸드폰 망가졌다고? 어, 핸드폰 망가져가지고 내가 고치면 말해줄게. 핸드폰 뭐 고치면 말해줘. 그럼 내 번호라도 알려줄까? 미안한데 나 다음 달에 제주도로 이사가. 아 그래? 안녕. 이렇게 됩니다. 다음 달에 딴 남자랑 사귀고 있어요. 길 가다 버겁다는 남자 심리 알려주세요. 자, 전문가시죠. 말씀해주세요. 그거만 알려드릴게요. 잘하잖아요. 번호를 물어보는 게 너무 잘하고 선수 같아. 그러면 진실 확률이 좀 낮습니다. 이게 좀 찐따 같아. 저기요. 아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저기서 봤는데 그거는 좀 진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자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진심 조심해야 될 거. 일부러 어리벙벙하는 아, 찐따인 척 하는 애들. 와 덕이염. 그거는 고수야. 나이 차이 위아래로 몇 살까지 괜찮나요? 저는 아래로 6살. 성인 20살까지 딱. 7살 19살까지. 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진짜 뭘 어떻게 해 마미 새끼야. 미쳤나봐. 너 몇 살인데? 아 미쳤나봐. 나 세게 때리네 진짜. 한 번 맞으니까 진짜 몇 살도 아래로. 저요? 사람이 나이가 중요해. 사람이 나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 14살 여러분들 도전해보세요. 14살이요? 14살은 좀 자 군인 남사친 선물 추천해주세요. 면회 팁이랑. 근데 군인 남사친한테는 본인이 그냥 선물입니다. 그렇죠. 면회 오는 게 선물이에요. 그렇죠. 갑질을 좀 하세요. 그렇죠. 좀 빨아주세요. 아니까 아니 그게 빤다는 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으로 상종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이 둘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갑질 관계에서? 하지 말라고. 오해한다고. 아니 정신봉하려 새끼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군대님은 조금 아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기가 좀 아, 빨리 이제 그만하시라고. 그만 여성분들한테 상처 주시라고요. 예? 남자는 진짜 귀여운 거나 보호 본능 일으키는 거 좋아해. 왜? 진짜 좋아하는 거 같아. 특히 저는 되게 좋아해. 야! 이런 거. 아우 열받아. 오빠들은 여자 만날 때 어딜 봐요? 신체 부위요. 그 저는 여기 그 마음. 아? 아 속가슴? 아니 가슴 형신아. 마음. 그러니까 속에 있는 가슴. 아 가슴. 너는? 가슴. 넌 어디 봐? 가슴. 아 그냥. 보는 걸 왜 본다 말을 못해? 아는 오빠한테 연락 오는데 고백할까봐 무서워. 참신한 고민 나왔다. 그거 있잖아. 반에 아는 여자애가 날 괴롭혀서 크리스마스 때 혼내줬다고. 내가 고백해서 혼내줬다고. 내가 아주 고백해버려가지고 그 여자를 혼내줬어. 나. 야, 그 방법 좋다. 야, 너 고백해버려야겠다. 앞으로 나 괴롭히면. 여자 속옷 어떤 속옷 좋아하시나요? 취향이 조금 탈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저는 검은색 속옷. 그래요? 네. 아 저는 다 상관없어요. 미친 새끼 아니야. 무너무게 만든거. 사람 자체가 좋으면 난 상관없다니. 아 사람 자체가 사랑스러운데 속옷이 검은색이면 어떻고 살색이면 어떻고 할머니 속옷이면 어때? 사랑하면 다 난 할 수 있어. 저희 수입은 말해도 되나? 아 이런 말 하면 좀 우리 너무 거만해 보일까 봐. 아 수입 같은 그런 예민한 질문 같은 거는 네. 저희는 그 유튜브 수입.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한 8, 9개월 됐는데 유튜브로 딱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220달러.
22만. 후원 끝. 수익 신청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수익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 책상이 이건 거야 지금. 이게 뭔지 알아? 이거 냉장고에서 냉장고 받침 대고 하는 거 아니지? 너한테 왜 그래? 어 자꾸 누군 말이. 우리가 지금 방송이라고 착해 보이지? 니들 만만해 보이지? 우리 만만해 보이냐? 우리 원래 착해. 우리 실제로 만나도 만만해. 우리 너네 보면 죽더라. 실제로 안 볼래 그래서.